아, 내 가슴이 죽인다 진짜. 근데 왜 등수가 안 나와 이렇게? 네, 안녕하십니까.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. 몬스터짐 OT받으러 왔습니다의 전현득입니다. 오늘 천호동에 있는 필짐에 왔습니다. 저저번 주 이승철, 저번 주 김성환, 이번 주 양경필? 왜 양경필이지?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. 양경필 선수만큼 좀 도용미가 좋은 선수는 좀 찾기가 힘들죠. 그러니까 그 도용미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 양경필 선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양경필입니다. 오시기 전에 잠깐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, 뭐 팔 두 번만 돌리면 된다? 부스터 같은 거 안 먹는다? 이러셨는데 오시자마자 다 뭐 여튼 양경필님, 다른 선수분들 섭외하는 것보다 양경필을 몬스터짐에? 양경... 이해가 안 가요. 이해가 안 가요? 네.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면은 뭐 재미도 없어지고. 재미없어요? 재미없어요. 그렇게 하면은 이승철... 아니 재밌어. 아니 재밌어. 그건 재밌어. 김웅석... 아니 재밌어. 저희 처음 나오는 거니까 몬짐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 번만 또. 안녕하세요. 그 어쩌다 보니 몬짐에 나오게 됐는데, 진지하게 하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인드부터 제가 다 뜯어고쳐드리겠습니다. 이승철 대부님과 하셨고, 전에 갓성아님이랑 하셨어요. 그들에게 배운 동작들을 잘 구사하고 복습을 잘 하고 있는지, 그때만 잘하고 지금 또 생로가다라고 있는지 제가 한번 오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슴 운동 진행할 건데 루틴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? 핵댁 케이블 덤벨 프레스 인클라인으로, 그 다음에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. 아니 플랫은 안 해요 그러면? 왜 자꾸 동공이 흔들려요? 아니 그렇게 오래 할 생각은 없어. 아 일단은 우리 가슴 운동 플라이부터 갈까요? 아 씨. 숫자. 아니 숫자 숫자 아니 드디어. 아 씨. 아니 재미네요. 여섯. 아니, 처음부터 해야지 그런 사람 안 되지. 아니 진짜 빨리. 쉬었다가 하니까. 하나. 열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. 약간. 마인드가 약간 대본데? 요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. 이 손바닥 잼잼하는 거 있죠? 진짜 싫어해요. 봐봐 이게 장비가 아니 장비 나보다 더 많이 차는 사람 처음 봤어. 대보야 대보. 아니 숫자를 안 세. 나보고 숫자 세라고 갈구고서는. 야 숫자 세드려라. 하나 둘, 열, 하나, 둘, 셋. 아. 운동 누구한테 배웠어요? 나가면 안 돼요. 아, 나가면 안 돼요? 그, 네. 카다에 박제되셔가지고. 아, 그럼. 넷. 와, 운동 잘하시네요. 일곱. 이런 스타일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와서 이렇게 하고. 이거 누가 알려줬는지 말하면 깜짝 놀랄 텐데. 승철님. 아 그 대부님께서 대부님이 한다고. 대부님은 이게 이만큼만. 대부님 센터 조만간 들려야겠습니다. 아홉 열. 아 내 가슴이 죽인다 진짜. 근데 왜 등수가 안 나와 이렇게? 맨날 먹으니까. 아 시합 한 달 전에는 몸이 제일 좋아. 한 달 남고. 시합 준비할 때 같이 짜장면 먹더라도 얼마 안 담고 먹는 스릴이 스릴 아무나 부릅니다. 예. 저는 이제 시합 체중이 올라가요. 혹시 아 강하네. 강한 남자네요. 강한 남자. 뒤에 안 먹었다. 아 오늘 운동할 만 남자. 하나 좋네. 둘 나는 셋 열 하나 둘 셋 넷 눈 감고 있으면 안 돼. 여섯 눈빛 일곱 다 죽는다. 다 죽어. 하나 먹어지 쓰는 거야. 이게 원래 남성이 다
감춰져 있거든. 들어올 때 언제 막갈지 계속 건드려보고 있습니다. 저 언제 터지나? 네. 고릴라가 남성이 100이에요. 근데 100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쳐버린다고. 잘 해버린다고. 인구에까지 생각 안 하는데. 하나, 둘, 셋. 아홉, 열, 하나. 아, 뭐야, 왜 기분이 떨어져? 아니,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? 기분과 불량이야. 대표님. 아, 근데 원래 기구는. 네. 1년에 한 번씩 바꾼다는 생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마인드 좋으시네. 네. 케이블을 제가 안 쓰는데, 이거 좀 알려주세요, 저 하는 거. 잡아줬으면은. 네. 이렇게 잡고. 손목만 살짝 꺾어서 그대로 시선 보이는 방향 그대로 던져주세요. 살짝 위로 던져야지. 둘, 그렇지. 셋. 아. 네. 근데 손목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. 살짝, 그렇지. 아. 모아야지. 아. 어깨로 하면 안 되지. 안 되네. 어, 돼, 돼. 지금 돼. 돼, 돼. 어, 되고 있네. 아, 씨. 죽이네, 이것도. 여덟, 아홉, 열. 하나. 이렇게 무겁지. 하나. 이거 하실 때 손. 네. 이렇게 잡고 하면 조금 더 편해요. 엄지 위로요? 네.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하면 저절로 이게 손목에 힘이 잘 들어가니까. 야, 이런 건 오늘 생각지도 못한 상금 나왔는데. 아, 무슨 소리 아니야. 아니. 대부님한테 갔다 오신 분이. 아, 이렇게. 이렇게 딱 잡고. 네. 엄지 손가락으로 힘 주고 돌려야지. 하죠. 아이씨. 하나. 위로, 위로 방향 가면 안 되지. 그대로 와줘야지. 방향 그대로. 네. 갓성화님이랑 할 때도 내가 땀 안 흘리고 했는데. 아, 그래요? 네. 야, 이거 수건 좀 줘. 그냥 주세요. 어, 내가 나 주는 게 아니고. 아니. 아니야. 그래. 아홉. 열. 하나. 가슴이 엄청 들쑥날쑥해요. 그러니까 이게. 고갑을 잘 못 잡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슴. 오, 맞아. 네. 내가 팔 어깨 운동이라 생각하고 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. 가슴 그냥 잡아놓고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. 아. 네, 여기서 한 번 더 늘리려고 자꾸. 아니,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풀고 해야지. 아니. 양병필 왜 불렀냐? 이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, 분명히. 왜 불렀는지 여기 나오는 거야, 몸이. 아이, 저는 그냥. 죽인다. 이게 지금 우리 시합 몸에 몇 프로예요, 지금 상태가? 제가 30% 나오고. 아니, 진짜 내가 맞고 쓴다니까. 그 제가 맨날 촬영할 때 이승철님, 김성환님, 네? 웅서님 몸무게 엄청 크잖아, 다들. 저 보면 실제로 보면 이제 하는 말이 어? 멸치가 아니네? 아, 진짜 엄청 크네요. 아니. 이게 실제로 보시면 인스타랑 진짜 다른 게 관상이 네. 보디빌딩 하시는 분. 아자자자자! 아자자자! 보조 필요해요? 아니, 하나, 둘, 셋, 아니, 물어가지고.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아이씨, 아이씨. 아. 수치스럽다, 수치스러워. 10개를 못 채우고 끝나네. 말 걸어가야 돼. 진지하게. 진지하게. 절대 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. 좋아요. 좋아. 하나. 그대로 가야 돼. 숨 쉬면 안 돼. 둘. 셋. 넷. 여덟. 다시 이렇게 못하겠다. 잠깐만. 바닥에 던져도 돼요. 10개. 10개. 아, 못하면 뛰어 내린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여섯. 와, 뛰어 내리겠는데? 여섯. 일곱. 여덟. 아, 진짜 안 되겠는데?
야, 지진 났어! 아홉! 열! 와, 이걸 드네? 와, 이걸 드네? 다음 세트에는 11개. 진짜 못하면 뛰어내린다, 지금. 아, 나 10개 못할 것 같아, 이거. 아, 그럼, 야, 그럼 나와. 자, 잠깐만, 잠깐만. 방 뛰어가라고, 방 후. 이거 어거지로 해도 돼요, 이거를. 마인드가 심해. 아우. 봐봐, 되잖아. 야, 문 여니까 되네, 이게. 아, 씨. 하나, 둘, 셋. 여덟! 아, 네. 아, 뛰어내려! 아홉! 아, 진짜 안 돼! 열! 자, 아, 마지막! 열! 하나! 아, 도중에! 빨리! 도중 어딨어? 아, 가, 가! 나가, 나가! 아. 제가 생각했을 때, 양용필님은 1번이 갑이야, 1번. 1번 포즈가. 와! 아, 이게 진짜 좋죠. 이게 내가 괜히 섭외를 내가 괜히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. 아, 나는 아무 소리 안 들리게. 아, 열은 게 못해서? 네.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. 하나, 둘. 아홉. 왜 이렇게 나네? 진짜 안 먹어. 아우 씨야. 박성환 형님한테 땀이 안 났다고 하셨는데. 잠시만 지금 이거를 보여드릴게요. 아 씨, 이거 봐봐. 야. 우리네 혹시? 아, 그 깜빡했어. 아, 그랬으면 11개 들었는데. 제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손목 요거예요. 손목이 안 좋다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. 손목을 내가 잡고 이렇게 밀었을 때랑 이렇게 하고 밀었을 때는 뒤쪽으로 살짝 나온다. 맞아, 맞아. 네. 그러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서 대부분 이런 친구들 오면 제가 의자를 반대로 놔요. 아, 이게 돌릴 때. 네, 돌릴 때 이렇게 제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반대로 이렇게 제껴서 이빨이 하는 일자로 잘 쓰거든요, 애들이. 아. 한번 바꿔. 야, 근데 여기는 바닥이 대리석이야. 이게 뭐예요? 아, 대리석 아니구나. 대리석 스타일이구나. 여기까지 얘기 안 하셨겠는데. 잘 터졌는데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. 이 손목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, 네.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그냥 프론트레이드를 하더라도, 손날과 팔날에 방향 맞추고 잘 하거든요. 네. 그 다음에, 엠프호 할 때도 내가 이거 잘 맞춰서 달리는데 꼭 이런 프레스 정도 감이 달라요. 아, 이렇게?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손목이 잘 쓰잖아요, 강제로. 아, 인정. 아, 훨씬 더 이게 직관적으로 들어온다. 네? 운동을 기본적으로 엄청 잘하세요. 옛날부터 봤는데 잘하는 척 하는 친구들 보고 그만하면 교수들이 너무 많아. 진짜 교수님들 말고 그 교수병 있잖아요. 네. 하나, 둘, 보조. 셋. 아, 너무 세. 넷. 너무 약해, 너무 약해. 넷. 다섯. 더 밀어, 더 밀어, 더 밀어, 더 밀어. 아우. 욕한 거예요 지금 저한테? 아니, 저한테 지금 욕한 거예요? 아니 죄송합니다. 나 지금 나한테 욕한 거 같은데. 아니, 잠깐만. 아버지가 욕을 달고 사실까요? 아니 저는 평범하게 그냥 아버지하고 살고. 야 씨X 할 만한 거. 오늘 이게 마지막인가요? 팔 팔 또예요? 팔 해야지. 한 네. 뺀다고요? 후회하지 마세요. 아니,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자세가 안 나와. 상대방을 그냥 내려놓는다. 이렇게 참았어.
넷. 와, 여기 봐봐, 여기. 다섯. 여기 기시점. 여섯. 여기 봐봐. 우와. 와. 힘든 건 아니고. 아니, 힘들어서 그런 건 아니고. 우리 힘든 건 아니고. 그냥. 그냥 뭐. 우리 여기서 포즈 한 번만 잡아보면 안 돼? 나 해보고 싶었어, 같이. 엄청납니다. 다리 한번 보여주세요. 근데 잠깐, 이거 나가도 되나? 중심. 아니, 이거. 안 나와요. 안 나와. 아니, 나가면 안 돼. 아, 안 돼, 안 돼. 다리의 정신 상태가. 까봐요, 빨리. 여러분은 지금 이제 94kg가 74kg한테 쳐발리는 모습을 보시고. 얼마나 크길래? 와, 좋다. 야, 근데 이거 아. 둘이서 바지 주섬주섬 입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우리 이거 아니, 다리 힘 주는 건 안 나가고 바지 입는 것만 나오면 좀 웃기겠다. 그 저기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이신가요? 네. 그 저 한 번만 좀 잠깐 와주실 수 있어요? 자기 소개 한 번만. 필짐에 근무하고 있는. 이민규 트레이너라고 합니다. 이민규 트레이너. 아, 예. 이 필짐 장점이 뭐예요? 일단 말해라. 네.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만 애정 표현도 잘하시고 시원해. 또 아, 직원 복지가 있다. 네. 얼마 전에 막 현금도 뿌리던데. 네. 뭐 다시 가져가진 않고요? 네. 아, 그거 안 가져갔어요. 아, 안 가져가고 다시. 배울 때 많이 혼내요? 쌍욕도 좀 하고. 야, 솔직히 쌍욕도 좀 하고 눈빛이 갑자기 바뀌네. 아니. 쌍욕도 좀 하고. 아, 전 그게 좋아서 왔어요. 아, 그게 좋아서 왔어. 아, 한숨을 쉬지. 왜 점프를 하나? 아니. 에, 야, 노익스 강의랑 다른 게 뭐야? 떡땀으로 한다니까. 개라고 하러 나왔어요. 아니야, 친해요, 노익스 강이랑? 네. 아, 친해요? 네. 어, 이거 진짜로? 준호쌤 그 팁. 삼두하기 전에 이렇게 등까지 해가지고 한번 살짝 늘려줘. 그래가지고 등 연결된 부위까지 한번 늘려주고, 그 다음에 바로. 똑같진 않아.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. 으이씨. 로프는 좀 가볍게 합니다, 제가. 또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네. 이거 하고. 네. 잡고 네. 모아서 오, 네. 오, 이건 또 해서 한 번에. 근데 이제 이거 모아서 뒤로 빠지는 이유가 네. 올라갈 때 살짝 이게 처음에 이게 벌리면 이게 단두랑 바깥쪽 외측 네. 집중해주고 네. 좀 있다가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여기 아래까지 네 맞아요. 아, 아 좋네. 이것도 이 방법도 아니 지금 힘든 건 아닌데 네. 지금 몸이 이런데 시합 때 왜 덮인다는 거지? 나 지금 없는다니까요. 이해가 안 가니? 마라탕 맨날 뭐 편의점 가고 막 그러는데 시합 다 돼가면 시합 때만 되면 편의점 가는 거밖에 안 보여. 아몬드 사 먹고. 아몬드 먹으면 되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아몬드 먹으면 되는데 허니버터를 먹잖아. 아니 아 오늘 좀 운동 할 만 나는데 진짜 여기 오니까. 아니 저번 촬영하고 저저번 촬영은 제가 많이 얼어가지고. 근데 그 대부님이랑 네. 그 빗성아님이랑 하면 네. 모두가 가도 그러니까 모두 누가 가도 무조건 해요. 이러고 있어요. 네, 일단은 거기 나는 간다고 하시길래 와 사람 진짜 죄인 되려고 하는구나. 아 보여주세요. 어떻게 하는지 이거 이런 거는 또 처음. 아 이것도 수직으로 내리는구나 거의. 자 여기서 땡겨서 일자로 땡긴 상태에서 여기서? 네 거기서 구부리면서 네. 구부려봐야죠. 이렇게? 아 여기서 구부리면서 쓱쭉쓱 손 이렇게 깎죠. 엄지손으로 가봐야 돼. 잠깐만. 오 아씨 던져봐. 뜨거워. 아, 체온 조절이 잘 안 돼. 잠깐만. 아니, 체온이. 아니, 진짜. 아, 일단 운동, 아, 너무 재밌게 잘했어요. 지금 뭐, 아직도 숨이 안 돌아오긴 하는데, 일단 빡세게. 한 번 찼습니다. 네, 한 번 찼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, 손목이 지금 아직 이게, 아직 얼마나 꽉 밀었으면 지금 운동이 끝났는데. 손목이 아니야. 자, 오늘 첫 번째 질문이, 네, 뭐냐면,
아, 이번 시즌 속이기 없이 갈 건지. 아, 예, 속이기 네. 없습니다. 아, 속이기 없어요, 이번 시즌? 예, 속인다는 게요. 예. 말 그대로 진짜 속이기예요. 그쵸. 내가 먹는, 예. 먹지 않아도 예. 사람들 받아들이기 싸움이에요. 그냥 내가 오늘 안 먹었다고. 아. 그러니까 그 속여야 되는 자꾸 몸을 속인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몸을 속이는 건 없습니다. 야, 간고랑 붙으면 누가 이기나요? 뭐, 무대에서요? 네, 무대에서. 체급이 차이가 났겠지만 네. 뭐 동일 체급이라면 뭐 네. 동현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네. 항상 뭐 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아, 하지 않을까요? 지지 않는다는 생각. 자, 그 다음 질문. 상체 전면에 비해 후면이 안 좋은 이유. 후면 좋은데? 아, 제가 다이어트를 못 해가지고. 네.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안 봐서 이런 소리 하는 것 같은데. 후면 좋아요. 되게 좋아 후면. 근데 전면이 너무 얼떵하게 좋아서 그렇지. 등이 안 빠집니다. 근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이런 거 있는지? 딱히 없는데. 본인들이 더 잘 알지 않나요? 가장 내가 이루고 싶은 거, 나는 지금 이 당장을 봐야 되는 건데 그 당장을 조급하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10년 후에 내 모습을 그릴 때 6개월, 1개월, 2개월, 3개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. 너 뭐 보디빌더 누구 알아? 이러면 그 수천 명 중에 10명 이내로 얘기합니다. 그 10명 이내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게 목표라면 그 10명이 했던 것처럼 해야 돼요. 양경필의 목표. 그 뭐 선수로서의 목표는 저도 뭐 클래식 피지컬을 나가고는 싶지만 네. 그게 내가 나가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걸 알아서 언젠가는 나가겠죠. 내가 만족하는 몸. 그치.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클래식 피지컬가 돼서 한번 나가고는 싶어요. 나가서 네. 내가 좋은 성적을 얻었다라면 나는 단 한 번의 챔피언은 챔피언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. 거기에서 오우. 우승을 하고 우승을 한 번 더 방어를 해야 네. 진정한 챔피언이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또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. 저희가 한번 무대에서 저도 이제 열심히 더 해가지고 패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또 몸을 한번 만들어 가보겠습니다. 오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뵙기를 네.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몬스터짐의 전현득 양경필이었습니다.